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서 인사를 못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한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인사로 대신하는 점 깊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TV 라디오에서 유창한 시선 진행을 맡은 지 이제 세 달이 됐습니다. 대개 방송을 시작을 하면은 잘 만들어진 집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 저희가 방송을 시작을 할 때 여기 가서 벽돌 구해오고 저기 가서 시멘트 구해오면서 한편으로는 집을 만들어 가면서 다른 쪽에서 또 방송을 해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안정된 궤도에 올라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따뜻한 숨결이 살아있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도움과 응원이 여전히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국민TV 라디오의 유창한 시선을 만드는 거로 반드시 보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격 시사경제 잡벅 인류 구원 리얼 스펙타클 자부심 뿜뿜 방송 니네가 경제를 알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문제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팬다 최요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문제 함께 팹니다. 경제 팬더 최성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문제 본격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심 뿜뿜!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변이 있나 시즌2에 출연하게 될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원 여러분들 유천성 박사님과 함께 판결을 판결한다에서 만나 뵀었는데요. 이번에 그 이런 변이 있나 시즌2에서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뭐 시즌1 때 여러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재미와 감동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제 깜냥에 감동까지 힘들 것 같고 재미와 경박함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계획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시즌2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영관의 30분 책읽기를 새로 시작한 전영관 인사입니다. 박근혜가 남긴 찌꺼기들을 일거에 청소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환풍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관의 30분 책읽기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김필원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저 최선을 다하겠으나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은 김필원의 스타필드 한 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스타필드에 가셔서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계의 백화점입니다. 네. 김필원의 스타필드에서 우리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인연으로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삶의 재미와 휴식과 얻고 싶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덤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맹경순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참 기뻐요. 그동안 좀 밉기도 했고 걱정도 됐고 그랬던 국민 라디오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온 매무새를 바로잡고 다시 출범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참 기쁘고 또 거기에 저를 끼워주시겠다고 초대해 주셔서 솔직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다 다시 모여서 예전처럼 동네 미장원처럼 동네 카페처럼 그리고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웃사람 집처럼 그렇게 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보고 방법도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실 거죠? 잘 부탁드립니다.